양천구 청소년 기자단 YCN 뉴스 앵커 조성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천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여러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양천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내일 그림을 취재했습니다. 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YCN 뉴스 강태경 기자입니다. 내일 그림 센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와 함께 내일 그림 센터를 구석구석 살펴보시죠. 내일 그림 센터는 안전과 학생 인권을 기본으로 청소년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뜻하는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3층에 있는 진로교육실인데요. 다양한 진로 직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어서 이곳은 4층에 있는 북카페입니다. 청소년 쉼터 및 문화 자치 공간을 운영하며 진로 상담실에서는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5층의 강당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치를 형성합니다. 양천구 진로센터는 안전과 학생 인권을 기본으로 청소년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 체험 지원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직업 체험, 직업인 대학생 멘토링은 물론이고 진로 잡학 교실, 학교 밖 교과서 예술 여행, 전환기 개꿈 콘서트 또는 기관이나 기업이 함께하는 꿈들인 교실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양천구 청소년 자치활동 성과 발표회를 가졌어요. 그 전 과정을 전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냈어요. 좀 매우 힘든 과정이었죠. 처음 했고 또 성과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그 과정이 끝나고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2020년에도 이 청소년 자치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러웠고요. 현재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방송 기자단도 시작이 매우 어려웠고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았지만 현재 지금 3회째 방송을 촬영하고 있고요. 또 저를 이렇게 또 찾아와서 인터뷰도 요청해 주었네요.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어렵지만 도전하고 또 청소년답게 훌륭하게 잘 맞춰주고 이런 과정을 끝내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봤을 때 주무관으로서 매우 긍지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아주 기쁩니다. 내일 그림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 그림 센터로 놀러 오세요. 이상 강태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도 내일 그림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마을 교육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청청청, 아델, 아동돌봄센터, 푸른날에, 나무와 숲, 게임으로 가족과 세대 간의 격화를 해소하는 재미놀이협동조합 등 많은 마을교육단체들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 바람의 교육분과는 마을교육의 지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온 마을교육 주체들과 2020년 서로 배우는 마을교육 한마당 함께 배움 ING라는 키워드 한 자리에 모이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 지역에서 학교 밖에서 마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8년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 마을교육 네트워크 모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하는 교육은, 마을 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탐방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의 마을 교육을 탐방도 하면서 마을에서 하는 교육은 어때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2020년 9월 온라인으로 마을 교육 한마당으로 진행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단체가 한 15개 정도 마을 교육체들이 모여 있고요. 이 단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서로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학교와 마을 교육에 대한 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천 나눔교육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마을 안에서 창의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 강사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양천구 안에서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모였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마을교육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한마당에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천구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만드는 사회, 마을이 만드는 아이들이 이번 마을교육 한마당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초보적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이미 입증했지만 인간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AI는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 AI 위험론자인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옹호론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개발을 늦추려는 논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을 논쟁의 중심에 던져놓은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기계가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를 만드는 기술, 인공지능. 여태껏 인간은 이 똑똑한 존재가 인간과 갖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인 감정을 믿고 별탈 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간은 점점 기계에게 지배당할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놀로지컬 싱귤래리티, 우리나라 말로 특이점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태껏 그 어떤 생명체도 모방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 감정적인 기능까지 완벽하게 복사할 능력을 가진 AI 로봇의 출현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설거지를 도와주었던 고철 덩어리가 내일이 되면 나에게 총을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6년 전 세계를 달궜던 사건인 알파고와 세계 최고의 바둑고수 이세돌의 대결. 당시 인간은 4대1이라는 큰 차이로 패배하였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이세돌 씨의 완벽한 한수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계가 승리했고 인간은 패배했습니다. 알파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저 놀라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떠올렸던 SF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시리즈에서처럼 컴퓨터는 로봇이 사람의 지능보다 높아져서 인류가 인류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최첨단 기술인 AI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이 훗날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술 개발 가속화의 초절정에 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와 공생활, 더 나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인간에 대해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아니 인간이라는 종의 영속을 위해 개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청소년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YCN 뉴스 앵커 조성준이었습니다.